2022년 6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끝낸 후에 참 좋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미숙함이 없다 라는 뜻이며 세 번째는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안식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마치고 7일 마지막 날에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과 휴식이라는 두 개의 리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와 안식이라고 하는 두 리듬을 통해서 우주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쉬기도 해야 합니다. 땅도 쉬어야 하고 인간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안식의 원리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결론이며 완성이죠. 무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즐기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과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감상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있을 때 축복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일만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부르죠. 노예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일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끊임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400년 동안 일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노예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을 위한 탈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안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이 바로 안식의 삶입니다. 휴식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서커스단에서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재주를 넘는 불쌍한 곰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인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 왔을 땐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에 안식의 축복을 준 사실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죠.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동된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에 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릴 때 창조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미숙함도 없고 부조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안식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고 미흡함이 없는 균형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창조인 안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을 복을 주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일곱째 날만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 내려준 날을 열심히 지키면 됩니다. 주일에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복 받은 날에 헌신하시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은 받기 원하지만 주일은 무시하죠.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더라도 주일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장사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 7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안식일을 사랑하시고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건강과 삶의 모든 것에 부어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날 복 주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은 네 번째 명령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와 같이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안식일을 복을 줄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십시오. 안식일의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만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심지어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까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머무는 손님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이 키우는 그 동물까지 복받기 원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사상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하죠. 모든 관공서의 시험이나 학교의 시험까지 모두 주일에 치러집니다.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도 보통 모두 주일에 행해집니다. 주일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쾌락을 누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사람들은 모두 쉬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쾌락을 즐긴 사람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탈진하고 피곤한 이유는 우리 육체를 위해 살기 때문이죠. 영혼을 위해 남을 위해 도와주고 사는 사람은 몸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항상 천국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갈등만 증폭하죠.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로 만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구별하겠다라는 뜻이죠. 안식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과는 다른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확실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월요일도 확실히 지키지 못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일주일이 복을 받습니다. 주일을 엉망으로 보낸 사람은 일주일이 엉망입니다.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일은 공휴일입니다. 자기의 날이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일조가 경제의 축복의 비밀이 되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생활과 육체의 생활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안식일이고 예배가 마치면 그 다음은 내 날이다, 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죠. 안식일은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을 섬기는 날입니다. 주일날 원근 각처에 있던 가족들이 모여 점심도 먹고 축복하는 날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신방 가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신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영광을 위해 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했을 때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날 고치지 말고 그 다음날 고쳐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했던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거늘 너희가 너희 집에 나기도 물을 먹이는데 이 딸을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왜 못 고치게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을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도 귀히 여길 것입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실망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영혼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우리는 모두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호두 교회라는 장소에 와서 안식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절망이 있고 죄가 있는 온갖 잡다한 것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는 비결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날에 복을 주었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안식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축복과 거룩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모든 축복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